결혼식을 앞둔 예비 부부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와 예식업중앙회가 위약금을 물지 않고 결혼식을 연기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더 필요한 조치들은 없는지 강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코로나 사태로 결혼식을 이달 말로 미뤘던 예비 신부 김모 씨. 결혼식장이 있는 수도권 내에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날짜를 또 미룰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사실은 취소하고 결혼식을 안 하고 싶어요. 결혼에 대한 설렘도 또한 없고 결혼식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큰 숙제 같은 느낌이에요. 다음엔 결혼식을 치를 수 있을까? 걱정부터 앞섭니다.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언제 이게 또 괜찮아질지 모르는데 오늘 눈물 나더라고요. 원래 안 우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렇게 결혼식 연기가 불가피한 예비 부부들을 위해 위약금 없이 최대 6개월까지 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예식업중앙회는 오늘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예식업중앙회 소속 업체들은 150여 개, 전체 업체의 30% 수준에 불과해 중앙회 소속이 아닌 업체들은 이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여전합니다. 인원 제한으로 식장에 못 오던 하객들에게 답례품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 역시도 예비 부부들에겐 부담입니다. 400병을 예비 부부가 그대로 떠나야 하고 400병을 오지 않은 하객분들에게 일일이 저희가 발송을 해야 하는데 결혼사진 촬영이나 드레스, 메이크업 등을 맡는 소규모 자영업자들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양쪽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닌데 저희끼리 해결을 봐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참 난감합니다. 한시적으로라도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세심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SBS 강민우입니다.